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째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연과 고민을 보내주시는데 그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저는 루저예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부모님과 관계가 이러이러해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빚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는 저기에 있는데 지금 나는 당장 여기서 무거운 짐에 발목이 잡혀있는 거죠. 개개인이 모두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큰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9%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99%의 인생에 평생 머물러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꿔서 1%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1%의 결과를 낸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많고 힘든 시련이 있었고 피땀 눈물을 흘리며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모두 다 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기에 나는 짐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짐, 그 자체가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짐이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게 한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 짐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 짐이 문제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오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오이가 맛있나요? 맛없나요?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오이는 맛있다라고 의미를 줬을 때 오이는 맛있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오이는 맛없다라는 의미를 줬을 때 오이는 맛없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오이는 단지 오이일 뿐이에요. 여기서 제가 우주의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진 그 대상은 어떤 의미도 힘도 가지지 않습니다. 즉, 상황만 있을 뿐 문제는 없어요. 그 상황이 문제야 라고 의미를 주는 순간 그 상황은 문제로 변합니다. 빚이 있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빚이 있을 뿐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뿐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인정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일단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는 저기에 있는데 지금 나는 당장 여기서 무거운 짐에 발목이 잡혀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주의 DNA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더럽고 위험한 광산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다이아몬드가 저기 있고 광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조개 안에 진주가 있죠. 진주가 저기 있고 조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주가 귀한 것을 숨겨놓는 방법입니다. 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과 같은 인생, 드림라이프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옆에는 지금 짐밖에 없는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여러분 앞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에 쳐다보기도 싫었던 바로 그 짐, 그 짐을 이제 똑바로 쳐다보고 그 짐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이 꿈꾸던 삶이 숨어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찾는 보물이 저기 외부 어딘가에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가방, 그 짐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지만 세상은 정말 웃기기도 우리가 가장 쳐다보기 싫어하는 곳에 가장 귀중한 거를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저희 또래 친구들이 부모님보다 있으신 편이에요. 제 여자친구의 할머니와 제 아버지가 동갑이세요. 이 사실이 저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범한 직장에 취직해서 그냥 월급 2-300 받으면서 그런 삶에 안주를 하면 과연 나중에 나는 어떻게 내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동시에 내 부모님을 보살필 수가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저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건 소망이나 옵션이 아닌 머스트가 됐습니다. 이걸 이루거나 죽거나. 그런데 웃기게도 그곳에서 나온 추진력과 동기가 지금이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즉,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났을 때부터 물려받은 짐꾸러미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짐이 무섭고 두렵다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파헤쳐보면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든
그 짐 속에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다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게 하나쯤은 있겠죠. 돈, 사랑, 명예, 지위 등 이것들에 집중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면 하늘에서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질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다이아몬드를 현실화를 할 거야 하면 우주에서 다이아몬드를 똑 주는 게 아니라 짐꾸러미를 툭 하고 던져줘요. 이 짐꾸러미를 우리가 파헤쳐야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나는 다이아몬드를 시켰는데 왜 짐꾸러미만 더 생기는 거야? 라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현실화를 시키는 그건 짐꾸러미로 우리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짐꾸러미를 짊어지고 계시는 저는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